서울 강남의 고가 수입차 매장. 몇 달 새 구입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. 법이 그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번호판이 바뀐다고 하다 보니까 국가 차량이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좀 덜어 있었죠. 연두색 번호판이 의무화되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많다는 게 자동차 업계 분석입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등록하는 법인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꿀 방침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건 공약으로 회사 돈으로 슈퍼카를 사서 개인적으로 쓰는 걸 막는 취지입니다. 그러니까. 앞으로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 전에 미리 좀 선구매하는 이런 쪽에 수요가 몰린 게 영향으로 보여집니다. 3석이 넘는 초고가 차량들 같은 경우는 거의 99% 이상이 법인 차량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실제 3억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은 올 들어 8월까지 1,700대가 등록됐는데 이는 지난해 1년간 등록 차량 대수와 비슷합니다. 2억 원 이상으로 범주를 넓히면 8월까지 8,000대가 늘었습니다. 롤스로이스는 15%, 람보르기니 30%, 포르쉐는 23%가 늘었습니다. BMW와 벤츠 같은 경우도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 신차는 각각 27%와 31% 증가했습니다.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면 회사 돈으로 슈퍼카를 사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할 순 있지만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. 법인 명의 차량에 주는 세금 혜택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있을 거란 겁니다. 이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고급 차엔 세금 혜택을 주지 말자는 의견도 나옵니다. JTBC 이상화입니다.